조성환 감독은 점유율을 좀 신경을 쓰면서 많은 찬스를 이제는 김남일 감독하고 이제 또 케미가 잘 맞아야 될 텐데요. 네. 또 김한 지금 잘 빠져나옵니다. 인천이 전진표 팔라시우스 쪽으로 팔라시우스 여기서 막혔습니다. 전방에서 뛰어줄 수 있는 또 몸싸움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. 하지만 팔라시우스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공유율을 할 수 있을까요? 자 일단 팔라시우스 넘어지면서 밀어냅니다. 아 다시 인천의 볼로 정정이 된 것 같죠? 또 맡고 있는 임종용 실장이라든가 조성환 감독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면서 지금 양질의 선수들을 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. 네. 무고사를 지나서 김도혁까지 갔습니다만은 자 일단 수비가 빠르게 자 다시 전방으로 밀어 일단 전방으로 넘겨주고 아 전반전 끝나기 전에 선제골이 나올 수 있을지요 시간이 자 여기서 측면을 따라서 붙이면 되는데 아 이게 델브리지가 길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이게 된 거죠 지금 네. 경고가 한 장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분위기 속에 뭐 어느 팀이라도 퇴장 선수가 나온다면 헤드로 떨어뜨리고 김준현 훨씬 가치가 높은 거니까요. 제일 좋은 거죠. 네, 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. 지금 인천이 잘 풀리니까 거기 더해서 이제 다득점까지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. 네, 여기서 이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은 2위까지.